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또한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그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악보집과 또 교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하신다면 더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꼭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 악기 없이 연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비브라토라고 하는 것은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고 우리가 노래, 우리 보이스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비브라토 그건 또 뭐야?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음을 이렇게 떨려주는 거죠. 노래로서 이렇게 떨어주는 행위. 이런 기술을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사실 이 색소폰을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신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색소폰 비브라토인데 이 비브라토 참 안 돼요. 이게 연습할 때 참 잘 되는데 노래 적용도 잘 안 되고 아 비브라토라는 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아, 이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비브라토라는 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눈 뒤에 그 다음에 악기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비브라토라는 거가 왜 잘 안 되고 어렵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랫입술을 깨물고서 잘근잘근잘근잘근 씹는 습관이 있던 분들은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습관이 이런 습관이 있었던 분들은 너무 비브라토를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는 이러한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입술을 깨무는 행위가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브라토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연주곡을 연주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 그게 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브라토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비브라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 비슷하게 그 비브라토라는 거를 흉내내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의 강의가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브라토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살짝 하는 거에 살짝 아주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두 번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 상관이 없어요. 호흡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건 비브라토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 그런 흉내내는 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비브라토라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연주곡에 적용을 해가지고 야, 참 감미롭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연주를 하고 싶을 때 그 비브라토라는 거를 제대로 내가 배워서 그거를 제대로 그 곡에다가 적용을 해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비브라토라는 거에 대한 연습에 대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요. 왜냐면 너무 어색한 일이니까 내가 많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해줘야 될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좀 해놓고 악기로 불고 그리고 연주곡에 적용을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이러한 연습을 다 아신다면 이 연습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색소폰이 없을 때 소파에 앉아서 내가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때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아랫입술을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났을 때 너 확 할 때 아랫입술을 이렇게 깨물죠. 아랫입술을 이렇게 깨문 상태에서 이 아랫입술을 잘근잘근잘근 씹어주는 겁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씹어주는 거예요. 작은 아랫니스를. 근데 이걸 빨리 와와와와와 빨리 씹는 연습이 아니라 와와와와와와와와 하면서 파장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 씹는 훈련을 많이 하고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고 이것들에 대한 연습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있어줘야 비브라토를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손가락을 넣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랫니스랑 물고 이렇게 물어서 아랫니스를 위아래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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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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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아랫니스 물고도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이러한 연습이 악기 없이 색소폰 없이도 충분히 이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색소폰 연습실에 가서 색소폰으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네 그럼 다시 그 연습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 그냥 아랫니스를 깨물고 했던 그 느낌대로 내가 이 색소폰에다가 적용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연습을 해본 뒤에 잘 된다 음이 잘 떨린다 라고 했을 때 연주곡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연주곡의 조금 긴 박자에는 다 넣어보는 겁니다. 와, 끝에다가 비브라토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래야 내가 비브라토를 잘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취미로 하시고 또는 이렇게 좀 즐기고 조금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면 조금 빠른 효과를 가지고 비브라토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비브라토를 조금 더 빨리 흉내내고 조금 더 비브라토와 가까워지는 그런 유익한 강의가 되셨길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